안녕하세요, PS입니다. 롤드컵 4강전이 끝났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죠. 다음 결승전까지는 시간이 좀 남았고 우리는 4강전의 여운을 좀 더 즐겨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담원기아 대 T1 그리고 EDG 대 젠지전에서 볼 수 있었던 뱀픽 구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관전 포인트들을 복기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팀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제3자의 입장에서 뱀픽 구도를 바라보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참고 하는 용도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담원기아 대 T1전부터 짚어보죠. 1경기부터 담원은 맛있는 픽을 하나 준비해왔죠. 바로 마오카이 서폿입니다. 왜 마오카이 서폿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담원은 1,2,3픽에서 리신, 루시안, 르블랑을 뽑았을 때 이미 T1이 뽀삐를 고를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논의된 상황 속에서 마오카이 서폿도 준비된 카드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담원기아 입장에서 막픽 서포터로 생각해야 하는 역할은 진과 함께 바텀을 최소 반반 이상을 유지하고 역 이니시 또는 이니시를 걸 수 있는 챔피언이 필요합니다. 바텀 라인전만 놓고 보면 상대가 레오나를 먼저 뽑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알리스타입니다. 하지만 이후 5대5 교전을 생각하면 뽑기가 있기 때문에 알리스타가 교전에서 WQ각을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이 들죠. 베릴 선수의 챔프폭을 생각해보면 레일도 라인전만 놓고 보면 레오나에 비해 밀릴 것이 없으나 결국에 레일의 핵심은 W와 궁극기를 활용하여 이니시 또는 역 이니시를 거는 것인데 모션이 상당히 커서 뽀삐에게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뽀삐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역이니시 또는 이니시가 가능한 서포터 그리고 진과 어느 정도 연계가 가능하면서 반반에 갈 수 있는 형태로 마오카이 서폿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인게임 4분 45초경에 해당 내용이 드러나는 장면이 연출되어 픽의 의미를 잘 볼 수 있었습니다. 2세트에서도 재미있는 픽이 나옵니다. 이번엔 T1 쪽이죠. 탑 야스오를 탑 그브 상대로 준비해온 것인데요.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우선 그브를 상대로 라인전 단계에서 최소 반반 성장이 가능하며 사이드에서 밀리지 않고 지속딜이 강한 챔피언이 현재 T1한테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딜이 진이고 미드가 리산드라였기 때문에 다소 중후반 단계에 딜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게 바로 보이시죠? 이러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탑에서 기용이 가능한 챔피언을 생각해본다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렐, 제이스, 카밀 정도 있습니다. 담원 조합이 팔이 짧고 난전 중심의 조합이기 때문에 제이스가 반반 성장만 하여도 나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제이스는 유지력이 그브보다 밀리며 그브가 충분히 제이스를 압박할 수 있고 이렐과 카밀은 그브 상대로 초반 주도권이 없는 편입니다. T1이 진과 라칸을 뽑은 이상 첫 전령을 T1 쪽에서 무조건 트라이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브 상대로 초반 탑 주도권이 없는 챔피언은 배제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제로 인게임에서도 T1은 첫 전령에 진과 라칸 둘 다 불러 교전 및 확실하게 전령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고 담원은 첫 전령을 쿨하게 주고 드레이븐 혼자 채굴을 하여 성장을 밀어주었죠. 만약 탑이 그브에게 초반에 일방적으로 압박당하는 구도였다면 담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교전이 강한 픽이었기 때문에 첫 전령을 T1에게 편하게 주기보단 최대한 지연시키면서 좀 더 라인 손해를 만들어 T1이 불편한 상황을 연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로 고스트 선수는 언제든지 드레이븐을 고를 수 있는 선수였고 이는 T1의 고려 범주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는데 야스오는 드레이븐을 마크하기 좋은 챔프 중 하나였기에 전담 수비수 역할로서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확률도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접근하여 야스오가 등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원 쪽에서 마우 서폿을 준비했다면 T1 쪽에선 질리언 서폿을 준비해왔습니다. 양팀이 얼마나 이 4강전을 위해 칼을 갈아왔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었죠. 담원 기아는 미포 자르반을 갖추어 이니시가 좋았고 이 때문에 진 라이지 입장에선 분명 한타 페이지에 압박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T1 조합에서 지속딜 역할을 해야 하는 라이즈가 한타 때 무기력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질리언을 뽑아 혹시나 라이즈가 궁극기 연계로 죽는 상황을 받아치겠다라는 생각이 강했죠. 역 이니시의 역할을 케넨과 신짜오가 충분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픽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픽밴을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보자면 담원기아가 블루선 픽으로 자르반을 선택했기 때문에 T1 입장에선 분명 뚜벅이 미드, 원딜을 고르기가 다소 부담되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젠지 대 EDG 전에서도 젠지 선수들이 주로 사용하는 챔피언의 폭이 자르반에게 많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 뱀픽 단계에서 머리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T1은 상대 자르반은 상대로도 주력 뚜벅이 챔피언들을 뽑을 수 있게끔 질리언을 준비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질리언이라는
카드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미드에서 페이커 선수가 아지르를 픽해야 할 수도 있었으나 르블랑이 살아있는 시점에서 아지르를 뽑기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고 신드라 견제 및 자르반 갱킹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운 르블랑을 선택하는 방향도 분명 있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1, 2픽 르블랑 그리고 쓰레쉬를 가져오고 3픽에 징크스나 드레이븐 같은 형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었겠으나 T1의 선택은 질리언이었습니다. 담원대 T1 4강 1경기부터 4경기까지 진의 4승의 의미는 생각보다 큽니다. 그리고 젠지대 EDG 경기에서도 진의 진가는 더 드러났었죠. 왜 진은 갑자기 승리의 부적처럼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심플하게 접근하면 그만큼 상체 중심의 메타에 영향을 주기가 다른 원딜보다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미포도 같은 느낌으로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는 다른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미포의 가장 큰 핵심은 당연 궁극기입니다. 하지만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미포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미포가 아군의 스킬 연계에 궁을 쓰려 하면 어쩔 수 없이 몸이 앞으로 쏠리게 된다는 점과 상대가 이미시 및 브루저가 강한 조합이라면 그만큼 포지셔닝이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진은 W와 궁극기 스킬을 활용하여 CC 연계와 서브 이니시를 할 수 있고 포지션도 미포에 비해 편하게 잡을 수 있으며 3코어 이상으로 게임이 길어질 시 미포보다 딜 기대값이 높다는 점도 미포와 큰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해석을 합니다. 5세트 뱀픽은 각자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느낌이었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쉬운 부분도 보였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T1이 4세트 패배로 진영 선택을 블루 사이드로 결정을 하였고 이는 선픽으로 무언가 가져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1의 현재까지의 픽 선호도와 챔프폭을 고려했을 때 선픽 아펠 또는 진 혹은 리신까지도 생각해볼 수 있겠죠. 담원 기아는 T1을 상대로 바텀 캐리력을 계속 억제하면서 상체 중심으로 픽밴을 진행했지만 5경기에서 아펠을 풀면서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계속해서 고정밴을 해오는 카드를 푼다는 것은 당연 카운터 전략을 준비했다고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T1 입장에서 아펠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너의 카운터 전략이 무엇인지 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며 블루선 픽으로 아펠을 선택하였죠. 이에 담원은 그브와 직스를 선택하면서 아펠을 풀어준 의미를 바로 보여주었습니다. 직스는 루시안, 드레이븐이 없는 구도라면 충분히 장점을 발휘할 수 있고 특히나 아펠 상대로 눕는 게 가능한 챔피언입니다. 그러면 T1 입장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서포터입니다. 어차피 담원 바텀은 드러눕는 식으로 라인전을 진행할 것이고 T1 입장에선 뚫거나 다른 쪽으로 영향력을 뻗을 수 있는 서포터를 2-3픽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론 쓰레쉬가 있을 수 있겠죠. 아펠과 찰떡궁합인 챔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T1은 2-3픽으로 캐넨과 신짜오를 선택합니다. 캐넨 자체는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짜오의 가치를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로 넘어가면 정글 추가 벤이 더 나오고 풀이 너무 줄어든다는 생각에 그리고 칸나 선수에게 자신 있는 캐넨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겹치면서 서폿이 뒤로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당연히 담원 입장에선 직수 군과의 연계 그리고 역이니시 또는 이니시가 필요하기에 라칸을 선택하였고 아펠의 파트너를 살려둘 리가 없기 때문에 쓰레쉬와 룰루까지 밴을 하면서 4픽 탈론 선택의 가치를 좀 더 끌어올렸습니다. T1은 미드 쪽에 벤카드를 많이 썼습니다. 남아있는 미드는 AP 쪽 신드라, 오리아나, 조이 정도이고 직스에게 AP를 몰아준다고 하여도 근접 AD들이기 때문에 아지르의 선택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마지막으로 서포트 질리언이 재차 등장하였지만 처음 질리언을 뽑았을 때만큼의 의미를 살리는 픽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없이 픽한 느낌이 매우 강합니다. 아펠의 카이팅을 도와줄 수 있고 여차하면 궁극기로 되살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질리언 자체가 라인전이 강한 편은 아니며 이는 바텀을 크게 압박할 수 있는 게 아닌 반반으로 가게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고 주도권을 바탕으로 서포터를 다른 쪽에 보내도 영향력을 주기가 쉽지는 않죠. 이는 지금까지 T1이 아펠을 사용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담원 미드가 높은 확률로 뚜벅이가 나오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T1의 서포터 픽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젠지대 EDG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세트부터 기묘한 뱀픽이 진행되었는데요. 미드 세라핀의 등장입니다. 젠지가 지금까지 보여온 경기 운영 스타일과 챔피언 풀을 고려했을 때 세라핀이라는 카드는 확실히 준비해온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인터뷰에서도 크고 작은 교전 상황이 많이 벌어졌을 때 세라핀이라는 카드가 연습 과정에서 꽤나 좋게 쓰여졌고 실제로 1세트 조합을 보니 교전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뽑을만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답변을 하기도 했었죠. 많은 분들이 이번 롤드컵 캐리력이 뛰어났던 BDD 선수에게 유틸 미드를 주는 것에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었지만 그것은 둘째 문제로 넘겨두고 픽의 의미에만 좀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분명 젠지가 생각했던 장점이 실제 교전 단계에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세라핀을 끼고 5명이 같은 챔피언을 바라보는 구도가 잡혔을 때 예를 들어 두 번째 전령 싸움이나 세 번째 드래곤 전투에서는 세라핀의 한타력과 유지력을 통해 교전 이득을 보는 경우가 등장하였죠. 하지만 단점이 더 크게 보였다 평가를 합니다. 이는 세라핀만 보는 게 아니라 팀 전체 조합을 봐야 합니다. 왜 최근에 세라핀 미드가 잘 안 쓰였을까를 우선 살펴봐야 할 텐데요.
실제로 최근 몇 달간 세라핀은 메이저 지역 대회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픽입니다. 11.13 패치 DRX가 한번 미드 세라핀을 쓴 적이 있긴 합니다만 절대 미드 세라핀은 주류 픽으로 고려되진 않았었죠. 이는 세라핀 자체가 너프를 받아오면서 체급이 낮았던 것도 한몫을 하지만 탱커 라인을 세우고 캐리형 지속 딜러가 있고 뒤에서 유지력 보조를 하는 구도의 조합이 힘이 있었던 메타가 잘 안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 탱커 라인을 거의 쓰지 않는 메타이고 평타 지속 딜러보다는 상체 보조형 바텀이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요. 다시 1세트 젠지의 조합을 보겠습니다. 탱커 라인이라 하기엔 그웬과 리신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드 세라핀 입장에선 스킬 사용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앞라인입니다. 리신이나 그웬이 어떻게 상대 스킬을 회피할지 그러다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체력이 확 깎이면 그것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순간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호응을 해야 할지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은 앞라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뒤에 후방 딜러는 미포로 세라핀과 룰루의 지원을 받아 딜을 넣기엔 약간 맛이 떨어지는 원딜이죠. 결국 미포라는 픽이 룰루와도 시너지가 딱히 없고 세라핀의 지원까지도 받기 애매해서 더더욱 무게 중심이 상체의 활약에 쏠리게 되는 그런데 그 상체의 플레이에 맞춰주기에 난이도가 높은 조합이 완성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전략을 수행하게 되면 당연 나의 포지셔닝에 허점이 생길 수 있고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니시를 걸 수단은 세라핀의 궁극기뿐이죠. 그럼에도 BDD 선수에게 해줘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혹하지 않았을까, 조합에 배려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느낌이 드는 것이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이드 관리에도 어려움이 존재하는 조합이었습니다. 명확하게 밴픽 단계에서부터 많은 약점을 노출한 1세트라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명제는 워낙 경기를 지켜본 내내 화제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도 젠지 코칭 스태프분들이 답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EDG를 상대로 르블랑, 트페, 유미가 고정밴으로 들어가야 했다. 연습 과정에서 이를 대처하는 게 팀적으로 어렵다 판단을 하였고 루시안을 풀고 미포 룰루로 상대하는 방법이 좋게 결과가 나왔었다 라고 말이죠. 결국 챔피언 폭의 한계가 만들어낸 밴픽의 구도였고 여기서 더 이야기를 이어나가기엔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장 뼈아픈 곳을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이 인정을 해버렸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야기 할 포인트는 분명 존재합니다. 좀 더 루시안 나미 대 미포 룰루 조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면 미포의 탈진 그리고 룰루의 변이 스킬이 존재하기 때문에 첫 풀스펠 교전 그리고 초반 라인전 구도에서 루시안 나미에게 밀릴 요소는 없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1경기, 3경기, 4경기 동일한 매치업이 성사되었을 때 미포 룰루 쪽이 선 1렙 및 초반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스펠을 소모하고 난 뒤에 발생합니다. 만약 서로 스펠이 소모되거나 룰루가 아직 6렙을 찍기 전이라면 온전히 루시안 나미 조합 받아치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히 이미지가 노린 장면이 1경기 2분 40초 때 나온 자르반의 갱킹과 6분 때 루시안 나미가 미포를 잡아내는 장면입니다. 특히 6분 때 미포가 탈진을 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했는데요. 리신도 뒤에 있고 탑텔도 있어서 좀 더 끌어들이려다 집공 감전 딜 계산에 실패를 하였고 이게 치명적인 손해로 이어집니다. 4경기는 아예 미드 정글 구도가 초반에 깨지면서 지속적인 4인 바텀 다이브 압박을 받다 보니 주도권을 강제로 내주게 됩니다. 즉 바텀 듀오 입장에선 1경기의 경우엔 내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4경기의 경우엔 미드 정글의 초반 사고가 아니었다면 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수를 초반에 하지 않았다면 미드 정글 쪽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쇼 앤 프루브 특히 젠지라면 가능했을 수도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룰러 선수도 1세트 아쉬움을 깊게 표현했다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야기가 덜 나왔던 자르반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젠지 클래식이라고 부르는 젠지를 상징하는 픽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롤드컵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기도 하였죠. BDD 선수의 신드라, 아지르, 조이, 라스칼 선수의 레넥톤, 클리드 선수의 리신과 같은 픽들이 있겠는데요. 특히나 젠지도 미드 쪽 힘을 더 강하게 주어야 하다 보니 벤카드를 미드 쪽에 집중하여 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젠지가 준비해온 미포 룰루, BDD 선수가 자주 쓰는 미드 챔피언 폭들을 생각해본다면 모두 자르반이 불편해지는 라인업들입니다. 5경기 블루사이드를 가져왔을 때 주어진 벤 상황을 보면 젠지 쪽에서는 진을 선픽으로 가져오거나 자르반을 아예 먼저 골라오는 것도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루시안이 밴된 상황에선 분명 진과 미포가 떠오르기 마련이니 만약 진과 미포를 나눠먹는다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BDD 선수의 챔피언 폭을 생각해본다면 자르반이 까다로울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젠지가 준비해온 미포 역시 자르반과 조합이 되면 시너지를 더 발휘하는 경우도 많아 여러모로 진을 상대로 미포를 준비한 것을 가정하였을 때 자르반 선픽의 가치가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라칸 선픽이 이루어지죠. 2세트에 라칸을 가져왔을 때 운영상 이점이 있었고 좋은 기억을 바탕으로 마지막 세트 게임을 진행해보자는 심리적인 의미가 크지 않았나 싶고 결국은 상대
상대 픽을 보고 조합을 맞춰 나가겠다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자르반 레오나를 보고 뽑은 챔프는 미포 오리아나였습니다. 이런 구도가 짜여진 이유에는 우리가 루시안 나미 조합을 사용하기엔 숙련도 이슈가 있다. 클리드에겐 자르반보단 리신이나 신짜오 비에고와 같은 픽들을 주는 게 더 좋겠다 라는 팀적 합의점이 있었을 텐데 너무 젠지 팀의 상황만 고려한 뱀픽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들 법합니다. 그러면 100번 양보해서 정말 두 개의 명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싶다. 루시안 나미 조합을 상대로 우리 상대할 수 있다. 클리드에겐 리신이나 신짜오 비에고 같은 픽을 줘야 된다. 라는 팀적 합의 명제를 끝까지 고수하고 싶었다면 차라리 블루사이드에서 루시안 대신 자르반을 배나고 신짜오를 가져옴으로써 그리고 상대에게 루시안 나미를 다시 줌으로써 상대 정글 폭을 확 줄여버리는 방법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상대 정글도 리신, 자르반, 신짜오 위주로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젠지가 연습한 환경에서 먹힐만한 전략이지 않았을까 싶은 것이죠. 결국 어느 라인 하나 주도권 강하게 잡고 이어나가기 힘들어졌으며 대놓고 드러누워야 하는 조합이 완성되었는데 초반에 좀 실점을 하다보니 5세트 특성과 맞물리면서 더 급해지고 완벽하게 더 드러눕지 못하고 3용 싸움에 참여하게 되죠. 상위 라운드로 올라갈수록 챔피언 폭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블루팀인데도 불구하고 루시안 나미 조합을 쓰지 못하고 밴을 해야 했던 것도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고요. 물론 그러한 단점들을 선수인 개개인의 체급으로 누르고 4강까지 올라온 것도 무척이나 대단했지만 젠지라는 팀의 힘과 목표를 생각해보면 아쉬움이 더 크게 남고 피드백의 목소리가 더 많아지는 듯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이니까요. 오늘은 롤드컵 4강전 뱀픽 이야기를 쭉 풀어보았습니다. 그래도 모든 경기들이 재미있게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4강전 경기들 어떠셨나요?